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왜 옷 읽어주는 남자라고 했냐면요. 오늘은 옷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제가 요 디자인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 미리 만들고 만드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제가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옷 읽어드립니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옷 만드는 거 봉제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재단하는 거예요. 자, 이 디자인을 재단하는 걸 딱 보시면 재단할 때는 먼저 요척과 마카, 그러니까 요척이라는 것은 얼마가 원단이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마카는 원단, 패턴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기장 놓고 소매 놓으면서 이 디자인은 마카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원단이 44인치 요척으로 4마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재단을 딱 놓고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시면 시접은 반인치, 밑단은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 박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만든 영상도 추가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재단을 하고 딱 놨어요. 그랬더니 시접은 어떻게 줄까요?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반인치, 암홀, 어깨 이렇게 다 반인치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단은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내가 한 4분의 3으로 꺾어 박을 싶다 그러면은 일반 정도를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접을 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재단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죠. 빙고. 자, 심지나 이런 걸 다대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깨 부분에 이렇게 다대테이프 붙여주시면 되고, 자, 암홀도 조금만 붙여주세요. 샤링을 잡을 때 이렇게 보시면 샤링을 박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어깨는 당연히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요 단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늘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를 쭉 붙여서 꺾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제를 할 건데, 봉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디테일한 부분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옆주머니가 있고 옆주머니 쫙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영상에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에 넣으시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옷의 포인트는 뭐냐면 셔링을 딱 잘 잡는 게 포인트예요. 셔링을 잘 잡은 다음에 송곳으로 짠짠짠짠 이렇게 밀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 부분, 어깨 부분도 샤링을 이렇게 쫙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잘 먼저 옷담수로 쫙 박은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박으세요. 그리고 살살살 땡긴 다음에 샤링을 딱 위치대로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매랑 연결. 몸판도 마찬가지예요. 몸판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샤링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야지만 예뻐져요. 자, 이런 식으로 샤링을 잡은 다음에 봉제할 때 보시면 흔히 이쪽에서는 카라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 부분은 카라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라는 아니고 공장 쪽에서는 콤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콤비에 이렇게 단자가 연결되는데 콤비를 할 때 심지 붙이는 거 보시면 요거 굉장히 꿀팁이니까 잘 보세요. 다대테이프를 위아래로 쫙 붙인 다음에 거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옷 만들 때 벨트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 여기가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 많으셨죠. 그러니까 간격이 틀려진다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잘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렇게 잘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자, 비법은 다대테이프를 붙여서 잘 넘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을 딱 올려놓고 다대테이프를 싹 붙이면서 뒤집어주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샤링을 균등하게끔 잡아주신 다음에 짠 놓으시면 그 다음에 소매할 때 봉제해서 여기 소매도 셔링을 예쁘게 잡아주시고 소매 트임 만드는 거 이렇게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트임 잘 만드셔서 딱 커프스까지 잘 만드시면은 이렇게 퍼펙하게끔 나올 거예요. 와우. 자, 말로 하니까 옷이 금방 만들어지네요. 그죠? 자, 시접은 가름솔로 옆에 부분은 가름솔을 했어요. 주머니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제가
가름솔로 쫙 옆에 부분을 가름솔로 하고 포인트는 옆트임을 넣었어요. 아 너무 긴데 기장이 긴데 트임까지 없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부분에 트임을 넣어서 트임 부분도 미싱으로 딱 꺾어서 한번 쫙 이렇게 박아줬어요.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옆선 트임까지 딱 박아주고 주머니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도 됐어요. 주머니 보시는 것처럼 통솔로 처리를 해서 주머니도 달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로 하니까 옷을 한 10분 만에 옷을 만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너무 빠르면 영상을 천천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옷이 완성됐습니다. 자 옷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옷이 예쁘게 됐으면 벨트 하나 2인치짜리 넓이로 길게 만든 다음에 옆에 부분에도 고리 하나 딱 달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앞에서 살짝 묶어주면 굉장히 일단은 날씬해 보여요. 위아래로 볼륨감이 있으면서 허리를 살짝 조여주면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6, 7, 8, 9까지도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니라고요? 자,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저번 시간에 댓글로 무진장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옷 만들기란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많이 올려주신 거를 다음 시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기로 했던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세 분 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한 다섯 분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이번 주도 계속 댓글 올려주시면 계속 참가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립바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